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의혹에 연루된 측근들이 잇따라 석방되던 중에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4월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번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속 수사한 검찰은 다시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대북 송금 사건은 물론 이전 부지사가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측에 불법 선거 캠프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앞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보석으로 풀려났고, 최근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백현동 사건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씨가 각각 구속기한 만료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각종 의혹에 연루된 측근이 잇따라 풀려나면서 수사에 변수가 생겼던 검찰은 이전 부지사 구속기한 연장으로 수사 동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검찰은 다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쪼개기 후원과 선거 캠프 제공 사건 역시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